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상미의 고민사전입니다. 우승민 씨 오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초대 손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이지요. 네, 참 긴 연휴였어요. 다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또 연휴 없이 일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궁금합니다. 저도요, 일이 많아서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박상미 혼자 고민사전 이끌어 갈 거고요. 오늘 우리 어떤 얘기 나눌 거냐면요. 우리 우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어떤 분들이 많이 들으시나 봤더니 3, 40대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은근히 또 남성 팬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요. 딸과 엄마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딸들 사회 경력이 단절된 우리들 참 많아요. 특히 30대 여성들 육아하다 보면 많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대화를 나누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 중에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눈부신 꽝이라는 시집을 낸 김현숙 시인이 계세요. 이 시집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우리 여자들의 이야기 나눌 때 고민 처방이 되어줄 참 좋은 시들을 소개하면서 김현숙 시인과 얘기 나눌까 합니다. 김현숙 시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도 딸과 함께 네. 한 3박 4일 네. 네,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아, 어디에서 지내셨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네. 집을 지어서 강가에 네. 네. 아직은 은퇴를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네. 주말마다 가는 집이 있거든요. 아, 어딘가요? 여주예요. 여주요? 네, 남한강가. 네. 사실 저는 사진 봤어요. 정말 좋더라.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시골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저도 살아본 적이 없고 네. 남편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처음에 집 짓는 거 반대했거든요. 아. 네, 남편이 그냥 저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지어놨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네. 아 그렇게 구두쇠같이 살고 크렘린처럼 말도 안 하면서 네. 이런 집을 지어준 남편이 그 고맙구나. 아 네, 네,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이제 환갑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동안은 구두쇠 남편 참 불만도 많았는데 아유 말도 못했죠. 아, 나 몰래 네. 집을 졌지만 그 네. 집에 막상 가보니까 선생님한테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네. 있는 거네요. 네. 그 집에서 그러면 어버이날 연휴 가족과 네. 함께 보내셨어요? 그냥 딸도 네. 요즘 남편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아, 다니면서 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놀러 갈 동네 애기 친구네 집도 없고 그 집 남편들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남편은 또 방에서 공부하고 네.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때 남편은 애기하고 놀고 오면 며칠 앓고 그러는데 네. 왜 데려가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자연도 보게 해주고 17개월 네. 됐거든요. 네. 데리고 왔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어버이날 이때쯤에서는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생각했는데 저도 엄마랑 살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엄마랑 자꾸 아유, 싸워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좋았다고는 해도 네. 그 당시로는 네. 어제 바로 약간 후회될 정도로 좀 더 잘해줄걸. 네. 그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미묘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유 기집애 이렇게 욕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아유 깍쟁이 이런 마음도 있었고 지내고 나니까 에이 내가 엄마답게 더 베풀어주고 끝까지 잘해줄 걸 괜히 딸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뭐. 정말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세상의 모든 나쁜 딸을 대표해서 얘기하고요. 아, 저 역시 나쁜 딸이고요.
역시 나쁜 선생님 딸. 선생님 오늘 저희 엄마가 돼서 네 시도 읽어주시고 저희 고민 처방도 좀 해주시고 아, 저 여기 나오게 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뭘 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격 없는 게 또 여기 자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듣는 순간이라도 위안이 되면 좋지요. 너무 좋아요. 제가 김현숙 시인을 모신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고민사전이고 뭐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 또 초대하면 또 뭐 전문적인 얘기 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전 평소에 보면 제가 그 김현숙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심리 치유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 책 처방으로도 이 책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네 선생님이 저희한테 너무나 좋은 상담자 되어주실 것 같아요. 와 생방송이라고 오늘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허니님 반갑고요. 들어보자 톡톡 오늘도 방송 기대한다고 고맙습니다. 복면엑스님 오늘 새로운 게스트 정말 기대된다고 네. 네, 저희도 오늘 네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돌담마을님도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바보원주 김은주님, 아 사랑해요. 오셨네요. 생방입니다. 네, 김현숙 아니고요. 김연숙 시인이세요. 네, 아 언제나 가을님도 오셨습니다. 어머, 서프라이즈 선물로 집을 지어주시다니 정말 멋진 남편이세요. 언제나 가뭄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불만이 많으셨대요. 구두쇠 남편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서로에게 사실 40대가, 30, 40대가 가장 배우자한테 불만이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예, 예. 30, 40대 정말 매일 울면서 혼자 밥 먹다시피 하고 우리 남편도 연세가 있으신 만큼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고 이게 누르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눌린 심정이 많았어요. 지금 선생님도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들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마치 결혼해서 결혼을 네. 갑자기 빨리 했는데 네. 이렇게 결혼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자기 집안에 네. 효도할 여자를 하나 잡아왔다. 효도할 여자 하나 네. 잡아왔다. 그래서 사실 뭐 언제 배웠다고 그분들을 네. 그냥 만나서 빨리 결혼 너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빨리 결혼한 것 뿐인데 선생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그 당시에 스물아홉이면은 늦게 했네요. 굉장히 늦은 거죠. 네.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그냥 갑자기 이유 없는 죄인이 되어서 이유 없는 죄인이 네. 현충일에도 가 일요일에도 가 광복절에도 가 애 없고 매고 가 막 이러다 보면은 좀 억눌린 심정이 이제 많았죠 그때는. 그냥 빨간 날은 무조건 가셨네요. 네. 근데 선생님 보면 선생님 이력을 또 제가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이대 나온 여자가 또 심지어 이대 대학원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집 가서는 그런 생활에 적응이 쉽던가요? 아유 힘들죠. 근데 선생님 지금도 얼굴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게 남아있어서 그때는 더 했겠어요. 무조건 외해했던 거예요? 저희 시댁이 이렇게 네. 대학가에 있었거든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가인데 이렇게 빨간 고무장갑 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대문 앞에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괴짝 네. 같은 게 그때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면 대학생들이 막 다니는데 네. 얘네들이 나를 보면은 나도 이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까 이런 굉장히 소외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럼 선생님은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생활 또 대기업에서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 대기업에서 한 거는 작은 아이를 네? 낳고 5개월에 들어갔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때 83년도에 네. 그 우리나라 최고라고 네.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네. 그룹 공채 일기 선생님 저는 선생님 네. 그 S그룹을 네. 다닌 게 네. 결혼 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업고 메고 시집살이 네, 하면서 네. 그 이후에 둘째 아이 낳고 5개월 둘째 후에 둘째 아이 낳는데 공고가 났어요. 그룹 공채 일기 전문직 기혼 여사원 어머. 모집 공고가 났어요. 네. 근데 그때로서는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네요. 말도 못했어요. 막 70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 친정에 아기 맡기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초죽음이 되다시피 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그때나 네. 지금이나 정말 고학력에 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집에만 있는 여성들이 많았군요. 85년도에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네. 당시로도 뭐 유학한 네. 여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다 나와서 아주 그 엄중한 그때 그 70대 1이었으면 네, 네. 지금은 뭐 700대 1, 7000대 1도 되겠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 70대 1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때 그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이렇게 뭐 무슨 왜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요. 갑이 닷새 걸리는 일을 뭐 을이 뭐 하다가 뭐 중학교 때 저 그 문제 잘 못 풀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기차가 다리를 지나는데 두 기차가 마주치는 지점 뭐 이런 거 네. 중학교 때 잘못 풀었는데 그때 31살인데 네. IQ가 점점 성장하나 봐요. 어머. 그 순간에 그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진짜? 네. 그 간절함이 비법이 아니었어요. 아니 머리에서 반짝반짝 튀어 어머 내가 천재인가 하고 막 보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 달이 얼음보다 뜨겁다. 원숭이는 얼음보다 차다. 그래서 뭐 달과 원숭이의 관계 이런 건데 그걸 막 부등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잘 풀렸어요. 그런 공부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때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붙고 또 그 그룹에서도 이제 성적이 좋았는지 제일 당시 큰 회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육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육아 그때는 종이기저귀도 물론 없었고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15개월 차이로 낳아서 작은 아이 뱃속에 있을 때는 진짜 떡두깨비 같은 아들 아이를 등에 업고 배는 만삭이고 또 기저귀 가방 헝겊 기저귀 있잖아요. 그 다 항상 빨았거든요. 헝겊 기저귀 가방에 뭐 우유 통과 우유병이 들어있는 가방에 보행기를 들고 너무 답답해서 친정에 놀러 가느라고 네. 집에 식구가 많으니까 네. 버스를 딱 타면 종점이어서 일어날 필요도 없는데 버스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양보해 주려고. 저 불쌍한 여자를 네. 위해서. 근데 막상 애기 키울 때는 그게 힘든 걸 몰라요. 전혀 안 힘들어요, 그게. 애 키울 때는? 네, 뱃속에 애기가 만삭으로 있고 애기 없고 기저귀 가방 굉장히 부피 큰 거 하고 보행기까지 들고 버스를 타도 창피한 것도 모르거니와 힘든 거 전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땐 이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그것만 바라보게 돼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애기 낳고 나면 저기 어떤 모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 모성의 힘. 네네. 그렇구나. 오늘 저희한테 고민 사연 주신 분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도 한때 정말 멋지게 사는 여자였는데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울하고 괴롭대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 생각해봤더니 선생님도 정말 고학력이었고 또 사회생활도 해보셨고 근데 집에 또 계속 계셨어요. 또 모든 걸 다 겪어보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여자로도 살아봤고 직장인 여자로도 살아봤고 또 우울한 가정주부로도 살아봤고 그러다가 아주 뒤늦게 자기의 꿈을 되찾으셨어요. 굉장히 늦게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몇 살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죠? 제가 1953년생인데 2002년에 등단했으니까 네. 그것도 12월호였으니까 네. 뭐 거의 50살 엄마는 네. 50의 바다를 보았다. 그게 저한테 맞는 경우지요 뭐. 와, 전부 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50세에 그것도 문학사상 아주 네, 아주 권위 있는 곳에서 등단을 하신 것도 신인을 50살 아주머니에게 신인상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는 또 오랜 공백 시간을 보내십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네. 그렇죠. 작년에 첫 시집을 내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라고 고민하는 30대 여성들 또는 40대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모셨어요. 그 얘기 우리 하나씩 하나씩 오늘 네. 풀어나가죠. 아, 와, 버스에서 힘들다고 생각지 않고 부끄럽다고 생각지도 않은 건 모성 호르몬의 힘이네요. 그래서 회사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사회생활 안 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공백이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 기간이? 그 꽤 몇 년 됐죠. 한 3년?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요. 회사에 들어간 거는 요즘 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육아해를 네. 벗어난 거, 벗어난 거에 의의가 있었고, 네. 그때는 이제 15개월 차이 나는 두 남매를 기르고 있었는데, 또 요즘 아빠들은 이렇게 많이 육아에도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그러는데, 네. 저희 애들 아빠는 네. 좀, 나 연령대에서도 그렇고, 성격상 이렇게 상냥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네. 권위적이고 구두쇠 남편이라고 늘 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때도 안 도와주셨어요, 전혀? 거의 그렇죠. 근데 아이고. 마음으로는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 드는 게 아. 제가 첫 아이 키울 때 그 네. 연탄 아파트였거든요. 아 그때는. 네, 그러면 이제 아기 목욕 시키려면 물을 디워서 그 욕조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차가운 물이랑 해서 그 물을 그때 이미 배가 불렀는데 둘째 아이를 끌고 안방으로 와서 혼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요. 임신한 아내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움직이는 생물체를 왜 그러고 목욕을 사셨어요?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게 네. 그러면 그걸 물대야를 또 물대야도 작은 거였을 거 그때 너무 또 큰 걸 써갖고 그 빨간 고무대야 아니 그거면 차라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선물 받았던 굉장히 물을 많이 채워야 되는 네. 큰 욕조였거든요 그걸 네. 그걸 선물 받아서 갈 생각도 못하고 그걸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목욕탕에다 버리면은. 이제 비누곽을 갖다가 거기 놔두고 네. 올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비누곽을 향해서 기어가면 큰일 기어가면은 남편이 그냥 그 비누곽을 바깥으로 콱 던지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난 정말 그때 왜 집을 왜 안 나왔는지 몰라. 이거 비누곽은 왜 안 치웠냐. 예, 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때 남편이 마음에 제가 고생하는 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다. 그걸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선생님 너무 좋은 해석이다. 좋게 해석해야지 내 건강이 편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네,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받아들였어요 그럼? 글쎄요. 아 정말 속상하다. 그래도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 마음으로 한감 넘었을 때 그런 지불 선물을 할 때는 마음에는 계속 미안한 게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제도 이제 느낀 거지만 뭐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의 48%가 극빈층이라는데 뭐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싶지만 또 다른 분들도 뭐 다 그럴 만큼 노력을 하고 살아왔는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마음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이 복잡하게 마음 먹는 게 또 먹물 조금 들었다고 그 근성인가? 내 자신이 믿기도 하고 행복할 땐 그저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너 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좋아도 머리가 아픈 게 참 문제예요. 좋아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 맡기고 그러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딱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결과가 뜻밖의 결과가 오니까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애를. 남편분은 그럼 그건 찬성하셨어요, 그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대요. 어머, 몇 년 다니셨어요?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이제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이제 한참 혼자 살면서 아기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도 없이 네네. 남편도 없는데 매주 두 아이를 끌고 시댁에 가서 하룻밤을 또 자고 왔어요? 자고 오고 나 왜 그랬는지 몰라요. 주말에 쉬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한 3년. 3년. 네. 직장 생활을 다시 하니까 어떻던가요? 감이 끊기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나보다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이 이제 복잡한 영어 프린트를 한 뭉치 주면서 번역을 해보라고. 네. 근데 또 그때는 다 되더라고요. 또 조금. 전세는 똑똑해서 다. 아니야. 똑똑한 거랑은 절대로 거리가 먼데. 그리고 그냥 우선 되게 즐거웠어요. 이렇게. 일을 다시 시작하는 예, 예, 예. 네. 이렇게. 일보다도 이렇게 어울리고 네. 점심 시간마다 그 먹자골목에서 뭐 사 먹고 집에서 애들이랑만 있다가 네 그게 너무 신이 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사람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웃기세요. 저기 또래 남자 직원 신입 사원들이나 뭐 네. 대리급 직원들이 내가 무슨 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웃긴다 그러고 막 웃어요. 그게 또 신이 나고 막 굉장히 좋았는데 활력소가 됐겠다. 네, 지금 되게 생각이 많죠. 딸이 자기 아이를, 우리 딸 아이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능력도 많고, 이렇게 좋은 명함 박아가지고, 외국으로 출장 다니던 아이인데, 지금 완전히 자기 요즘 애들 말대로 독박 육아라고 하나? 독박 육아. 네, 혼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선택했고, 그 24시간 밀착해요 하면서 이렇게 애착관계 형성한 데 의미를 두는 거 보면은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저한테 못해줘서 네. 그거를 자기 딸한테 이렇게 갚나 하면서 마음으로 심경이 복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 아 오늘 진짜 할 얘기 많다. 사실 이 방송 듣는 우리 여성분들 이 시간에 생방송 듣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혼자 집에서 독박 육아 하고 있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선생님 따님도 음악 전공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다가 네, 음악하고 네. 음악 행정하고 이제, 아 음악 네. 행정이요? 네, 네. 아니 예술 행정? 예술 행정. 네, 네, 네. 그러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지금 완전 전업주부로 네, 있어요. 네, 네. 속상하실 땐 없어요? 내 딸이, 능력 있는 내 딸이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손주도 밉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않고, 좀 걱정도 되죠. 제가 능력이 많은 아이인데, 걱정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놀러 가서 이제, 자기 딸 아이랑 이렇게 노는 걸 제가 딸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표정이 어딘가 네. 이렇게 먼 데를 혼자 바라보고 있는 표정인 게 참 많이 눈에 띄었어요. 내 딸이. 네. 그래서 걔한테는 말 안 했지만 얘가 지금 가장 행복하게 딸이랑 즐기는 이 순간에 왜 표정이 저렇게 혼자서 먼 데를 바라보는 표정일까. 그래서 네. 걔 마음을 헤아려 보게도 되고 네. 걔 또 경단녀로서의 불안도 있고 네. 선생님 요즘 용어 네. 참 많이 아세요. 경단녀 경력 단절녀 네. 네. 맛있는 느낌의 단어인데 경력 단절녀 사실 문제가 본인은 범인이 되게 많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5개월 6개월 때 놔두고 또 한참 유아기를 보내고 또 이제 남편 따라서 해외에 가서 다시 같이 살게 됐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 가지밖에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애들만 생각하고 딴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은 아이 키우는 거를 크게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글 쓰는 거였거든요. 네. 아이 키우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당시에 저희 엄마가 한국에는 이제 여성 잡지 별로 없을 때라서 네. 일본 여성 잡지를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 못 보던 예쁜 사진이 네. 이렇게 아기 침대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아기 빗이 있는데 하얀 빗에 하늘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그 리본 달린 빗으로 아기 머리 빗겨주고 아. 이런 게 너무 꿈 같아 보였어요. 아, 나도 그러고 싶었구나. 네. 나도 그러고 싶었고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아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때 지은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너무 웃기는 게 우윤순이라는 이름이 오윤순? 우윤순. 우윤순. 그 이름이 그렇게 부드럽고 너무 촌스럽다. 지금 너무 우스운데 그때 미래에 대해 네. 이름을 막 지어놓고 우윤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드럽고 뭐 우씨를 짝사랑했나요? 우씨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고 오늘 우승민 씨 나왔어요. 그러네요. 어머 세상에 네. 완전 웃긴다. 네. 그래서 결국 어릴 때 생각한 대로 가는 것 같고 나는 어릴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은 아기 키우는 거하고 두 번째로 글 쓰는 거다. 근데 네. 두 가지를 겸업은 못했고 네. 한 가지 다 해놓고 났을 때 저는 글 쓰는 건 생각도 못하고 네, 네.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때가 네. 언제쯤이었을까요? 그때가 두 아이, 큰아이 재수하고 둘째 아이 정상적으로 같이 둘이 동시에 입학을 하고 2002년에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 꿈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글 쓰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네.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기도를 네. 많이 했으니까 갑자기 내가 50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노인네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나머지 여생을 봉사하는 네. 삶을 살아야지 네, 하고 네. 이제 성당에 무슨 네. 책 편집부로 들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네, 책을 만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이끌어져서 네. 시 10편 써서 등단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때 이제 시를 써봐야겠다 하고 10편을 썼는데 또 바로 등단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 잡지라든가 시험 문제는 보진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네. 비슷하게 고3 애들 언어영역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보기는 네. 했죠. 그래갖고 네. 뭐 산문시도 쓰고 뭐 네. 그래갖고 등단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한테서 눈을 띄고 아, 나 내 인생을 살자. 네, 나도 이제 시인으로 어떻게 천운으로 늦은 나이에 천운으로 네. 그때 안 했으면 영원히 못했을 만큼 등단을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시의 여러 가지 양상도 네. 바뀌고 감각이 젊은 감각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도 시인으로서 이제 이왕 등단한 이상 네. 내 시를 쓰기 위해서 그거에 굉장히 몰두를 해. 그러니까 했죠. 선생님 집에 그렇게 계시고 그래도 항상 책을 읽고 내 꿈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끈은 항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네요. 그랬다고 생각 못하겠어요. 그냥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등단작이 네. 이렇게 그런 시가 있어요. 네. 뜬눈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검은 지표 아래에 네, 네. 아직도 네. 이렇게 눈을 뜨지 네, 못한 네. 씨앗들이 네. 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형형이 눈 봐봐. 네. 그게 자기 이야기였네요. 무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등단작인데 시집에 싣고 제가 아끼는 시거든요. 아,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 네, 우리가 꿈의 끈을 놓지 않으면 50에도 꿈을 이뤄서 등단할 수 있는 거네요. 등단뿐이 네. 아니라 네. 다른 일을 네. 또 무슨 가게를 하신다거나 적성에 맞는 일을 또 할 수 네. 있겠죠.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게. 네. 어렵지만 즐겁게. 네. 저는 이 시집에서 선생님 이 눈부신 꽝 시집에서 늙은 암소의 저녁 식사 이 시가 늙은 암소의 식사 늙은 암소의 식사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 엄마도 읽고는 이 시가 너무나 좋다고. 네, 집에 있는 여성들은 누구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진짜 시집에 안 놓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그런 이 씨가 네. 좋다는 사람 참 많지 않나요? 그런 이유로 좋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넣었는데 내고 네. 나서도 또 선생님 목소리로 우선 읽어주세요. 네. 늙은 암소의 식사. 울면서 밥을 먹는다. 우물거리는 볼을 타고 더운 물이 흘러내리고 씹고 넘기고 다시 넣어 씹는 슬픈 역사. 왜 먹고 있는지, 왜 지금 먹어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왜 모르는 것인지 질문을 바꿔가며 되새김질은 계속된다. 왜 이 시간을 먹고 있는가? 먹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나? 아니, 배가 고픈 것이다. 한 알의 프로작은 얼굴을 이름을 돌려줄지 모른다. 숟가락을 내던지고 다시 인간이 되어 떠날 채비를 할지 모른다. 그가, 그녀가 인간이라면 정말 인간이었을까? 한 마리 살진 암소가 아파트 안에서 물 마른 밥에 김치를 씹고 있다. 황무지를 지나고 개울을 건너 느릿느릿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여물질, 축축한 점액질의 우울증 한 사발. 깊은 한을 알지 못한 어느 자리에선가 아직도 그의 별자리는 돌고 있을까. 눈이 젖은 암소는 조금 더 슬픔을 씹기 위해 느릿느릿 밥통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 네. 너무 오래간만에 제시 읽어봐. 네, 저희 엄마도 사실 저희 엄마도 제가 나오면 늘 집에 혼자 계시는데 요즘은 제가 엄마한테 막 강제적으로 막 동화를 막 쓰라고 네 설득하고 동화 쓰시게 막 하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좋다고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한 마리 살찐 암소가 아파트 안에서 물마른 밥에 김치를 씹고 있다. 황무지를 지나고 개울을 건너 느린느린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아이 키우면서 자기 인생을 오롯이 바쳐본 모든 여자들을 울릴 수 있는 식구다. 저희 엄마도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읽고 눈물이 났겠지요. 선생님 빼고 싶으셔도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에서 참 많이 울컥 감동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좀 그렇네요. 네. 여기 이 시에 네. 깊은 한을 알지 못한 어느 자리에선가 아직도 그의 별자리는 돌고 있을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민사전 우린 네, 지금은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꿈을 잠시 포기한 게 아니고 잠깐 유보한 거지요. 네. 깊은 한을 알지 못할 어느 자리에선가 아직도 당신의 별자리는 돌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시 정말 좋다. 임대웅 PD님. 네. 임 PD님 어머니도 제가 한 번씩 얘기 들어보면 참 멋진 여성이신데 육아를 위해서 집에서 또 평생을 보내신 그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일까요? 네, 예, 예. 어때요? 아들들이 보기에 엄마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 다 있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사회생활 못하고 집에만 계신 거에 대해서 아들들은 어떻게 마음이 좀 짠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이제 사회생활 하는 네. 어머님들도 네. 나름대로 또 힘드시잖아요. 네. 네 사회생활을 또, 그게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임PD님 어머니께서는 네. 며느리를 보면 네. 어떤 며느리,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며느리를 원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열심히 할 며느리를 원하시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뭐, 글쎄, 제 친구들도, 이제 네. 남자친구들도 네.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요즘은 좀 예전이랑 좀 다른가 봐요. 또 바뀌었어요? 아니면 제 친구들이 좀 네. 특이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살림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고, 아. 그 이제 여자가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이렇게 좀 뒤바뀐 일반적인 사회. 아, 있어요? 친구들 네네네. 중에도? 네네, 집에서 살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또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구나. 네, 우린 너무 하더라고요. 몰랐다. 아, 아내가 또 능력 있게 사회활동하면 남편이 집에서 네, 반대로 또 집에 있더라고요. 네,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거 괜찮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만약에 내 사위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내 딸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어떻게 응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활에 근접해서 본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 네.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음식도 많이 하시고 네.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부인은 또 고정적으로 나가시고 그런 경우 보면 괜찮더라고요. 아.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거죠. 오히려 내 딸의 막 앞길을 막 막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일 못하게 하고 이런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요즘은 그런 남자 오히려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네. 수입 가정의 수입 때문에라도 나가서 일하는 거는 네. 크게 반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어떻게 저희 이번에 이런 방송 한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보다 장모 사위 갈등이 더 심하다고 그것도 여쭤봐 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사위분이랑 사이가 좋으세요? 예, 좋아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김현숙 씨 눈부시광 시집 나왔을 때 그 이 낭독 행사 할 때 한 젊은 남성분이 낭독하겠다고 자진해서 나가서 시집을 낭독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 그 선생님 사위였다고 장모님 시집을 축하하며 와서 낭독하는 사위. 어때요? 딸보다 더 소통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위랑. 우리 딸의 경우에는 육아에 바쁘고 그래서 네. 육아에 바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시집이 나왔는데 너 왜 안 읽니? 그러니까 엄마가 잘 썼겠지 뭐. 아, 진짜? 네. 네. 우리 사위의 경우에는 네. 시집이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읽고 네. 어떤 시가 제일 좋다. 사위는 어떤 시가 제일 좋았대요? 독서라는 시. 독서라는 시? 독서가 아니고 무슨 진눈깨비라는 시가. 아, 좋았다고. 네, 진눈깨비라는 시가 쉼표가 많이 있고 네. 진눈깨비처럼 생각이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지는 네. 그런 시인데 그 시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주변의 친구분들 보면 막 사위랑 갈등 있고 이런 분들 혹시 많지 않아요? 특히 또 딸 아이들을 직접 키워주는 분들은 사위에 대한 불만이 또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또래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딸이 이렇게 전에 우리 세대에서도 그런 말 했는데 딸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네네.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친정엄마는 그냥 그러냐고 듣긴 해도 속으로 그게 같이 섭섭한 거예요. 아. 근데 딸은 또 이미 또 풀어지고 사이랑 사이가 좋은데 나만 괜히 서운해했네 이런 생각을 해요.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딸한테는 참아라. 타이 입장에서 얘기해줘도 엄마는 그때부터 속상해지는 거네요. 속으로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지만 그랬는데 이미 둘은 그거는 지나간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딸이 이렇게 생활에서 작은 섭섭함 같은 거 있을 때 그건 뭐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 스크래치 네. 같은 거니까 엄마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나까지 서운해할 필요는 없구나.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보면 친정엄마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사위 야단치고 딸한테 이렇게 해라 심지어는 시부모님한테까지 막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위해서라면 저도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 네. 뭐 심지어 어떤 집에서 저는 뭐 골프채로 사위를 때렸대. 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건 너무 그건 너무 심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딸을 위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 그럼 우리들도 너무 시시콜콜 왜냐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어도 아니 그래도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얘기하지 친구보다 더 나으니까 나한테 얘기한 그렇죠. 거고 또 상황을 가장 잘하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거는 고맙지 둘이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엄마 이럴 때 서운하더라 그런 말도 안 해주면 오히려 엄마 더 서운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오히려 막 우리 신랑이랑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면 서운하죠. 아 진짜? 내 딸이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한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모습을 함께 나누는 게 다 나누는 게 엄마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해야죠.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네. 엄마 이럴 땐 나 속상해 힘들더라 네. 이런 네. 고민도 네. 얘기하고 네. 네. 아 그럼 친정 엄마들도 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냥 아 하고 들어주는 데서 끝내야지 그 이상의 관계에 아, 네. 관계에 개입하면 안 네.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리고 저도 네.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네. 어,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였지만 네.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보다 네. 좋은 면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도 또 친정 엄마 핏줄이 그런 네.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딸도 아, 시어머니랑 비교해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인 나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딸도 알겠구나. 아. 또 그래도 또 엄마하고는 또 네. 더 가깝구나 이런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을 걔가 다 갖는 거를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보다 훨씬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이런 네, 눈으로 시어머니를 네. 바라보는 것도 네. 중요하거든요. 네. 아,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가풍이 완전히 다르고 두 분의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게 달라도 네. 이렇게 좋은 점이 확실히 있어요. 아, 선생님도 그런 걸 네. 체험하셨어요? 네네. 오, 그럼 우리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는 이런 점이 훨씬 좋더라. 이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친정엄마는 네. 당시로서는 드물게 네. 상당히 장안의 명문에서 태어나서 네. 명문 학교로만 대학까지 졸업하신 분이고 네. 우리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당시 나이도 많으셨었지만 네. 못 나오시고 함경도 북청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월남하신 후부터 네. 이렇게 학교 앞이라고 네. 그랬죠. 대학가. 그러니까 하숙도 하시고 막 네. 그렇게 몸으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그 좀 약간 억센 집안에 네. 들어갈 고향이나 네. 이런 것도 네,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똥개 훈련 받았다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나한테 필요한 훈련이었고 아. 또 지금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시어머니 이랬던 네. 생각이 많이 나고 아. 그러니까 공감이 나이가 들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네. 삶의 지혜에 있어서는 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게 많구나. 아, 굉장히 고학력 친정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네네, 네. 정말 그 학력으로는 훨씬 낮은 시어머니를 네. 만났는데 삶의 네. 지혜에서는 훨씬 네. 배운 게 네. 많았다. 네. 아,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또 끝도 없이 배우려는 마음 굳이 갖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너무 굴곡진 눈으로만 안 보면 이쪽 집안에 좋은 점이 있고 저쪽 집안에 좋은 점이 가풍이 있는 다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변증법적으로 양쪽 집안의 좋은 집안 좋은 점을 합쳐서 나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랑 정말 살기 힘든 점이 네. 많고 좀 그랬지만 요즘 이제 그 외손주를 얻으면서 네, 네. 일가를 이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속으로 갈등도 많게 수십 년 살았지만 네. 3대째 아이를 얻으니까 네. 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는 배우자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된 남편을 보고 할머니가 된 저를 보면서 네. 아, 이게 일가를 이루는 거고 이제는 튼튼하게 생활이 쌓여 있구나. 지금 속상할 때는 막 속상하고 우리 딸도 헤어져 이러기도 하지만 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네. 일가를 이뤘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양과 가풍이 다르니까 좋은 점만 보고 배워서 내가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3대가 됐을 때 뭉클한 게 있겠어요.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길 참 잘했구나 이런 것들 느끼겠다. 살아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아요. 언제나 가을님 듣다 보니 김현숙 시인님 집 두 채쯤 선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셨어요. 들어보자 톡톡님 너무 좋아요. 행복한 둥이맘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호리병님은 김현숙 시인님 질문 있어요. 애는 빨리 낳고 빨리 키우는 게 낫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런 점도 있는데요. 나이 네.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인생관이 그거예요. 열리는 대로 간다. 열리는 대로. 예, 그냥 너무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대해지는 일이 아니니까 애가 생겼을 때 낳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키우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계획대로만 꼭 대 열리는 건 아니어서 네. 그냥 저는 좀 나이보단 늦게 할머니가 된 건데 네. 그것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 체력적인 면에서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유 엄마 할머니도 50대에 돼야 돼. 엄마 체력이 안 돼. 그럴 때 보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아, 정말?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해야죠. 뭐. 아, 아 그러니까 뭐 언제 애를 낳아야겠다 계획하고 제 친구도 막 애 낳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이젠 놔도 돼 하고 낳으려고 그러니까 안 생겨서 에이, 그런 경우 많아요. 저희 딸이 네. 큰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네네. 딸도 33세 초산이니까 아. 우리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노산인데 네. 그중에서 제일 어린 산모고 네. 다른 산모들은 막 흰 머리 네. 보통이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요즘 임신이 이렇게 힘들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아, 진짜 오늘은 그 말씀이 정말 좋네요. 우리 늙은 암소의 저녁 식사 이거 읽으면서 아, 식사. 네, 늙은 암소의 식사 읽으면서 내 엄마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나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우리 친구 여러분들께는 깊은 하늘 알지 못할 어느 자리에선가 아직도 내 별자리가 돌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또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 김현숙 시인이요. 문학동네 시인선 김현숙 시집 눈부신 꽝 우리 조합원 한 분께 선물하고 싶다고 이 빨간 표지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늘 댓글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네 저희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또 오늘 내 느낌이나 또 여쭙고 싶은 거 댓글로 또 달아주십시오. 로니님 정말 공감 가는 시간이네요. 좋은 점만 모아 나의 것으로. 제 이름과 꽃 같은 시인님 반갑습니다. 저도 연숙이에요. 이러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로니님 아 본명이 연숙이었구나. 연숙이란 이름 참 순하고 너그럽게 느껴져서 전 참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 시집에서 너무 여러 편들이 좋았지만 보면 제목만 딱 봐도 막 읽고 싶은 느낌에 막 위안이 되는 그런 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숨은 방도 그랬고요. 당신은 꽝입니다. 당신은 꽝입니다. 이 시 제목에서 시집 제목 눈부신 꽝도 네 나왔겠지요. 선생님 이 당신은 꽝입니다. 첫 구절만 제가 좀 읽을게요. 그 여자 태어났을 때 온 식구 허탈해서 누워버렸죠. 꽝 뽑았다고 딸이었다고. 빈 동그라미 안에서 꽝 애기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5살 무렵부터 온몸으로 태가 흐르더라는 아주 일품이라는 그렇고 그런 얘기들. 9살 때 얻어 읽은 폭풍의 언덕. 귓가에 먹먹한 그 폭풍에 사로잡혀 속편을 쓰고 또 쓰고 끝내 그 여자의 연애는 꽝이었다죠. 전생을 보고 머리 위에 후광도 볼 수 있다던 웬 도인이 말했었대요. 당신의 오라는 흰빛이군요. 꽝은 당연히 흰빛. 지금 그 여자 머리 위를 한번 보세요. 눈부신 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가 선생님 저희 방송 듣는 30대 여성들에게 또 40대 여성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는 시같이 느껴져요. 아, 그러세요? 네, 이 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 여자 머리 위 한번 보세요. 눈부신 꽝입니다. 꽝인데 눈부신 꽝이야. 얘기해 주세요. 글쎄. 이 시 어떻게 네. 쓰시게 됐어요, 선생님? 그냥 이 시 그냥 한 달이면 쭉 써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도 쉽고. 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결국 제가 볼 때는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일생은 관뚜껑 박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네. 그 더 크게 보면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삶인지도 모르지만 아직 30, 40대나 50대 중간에 네. 있을 때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선생님, 정말 30대, 40대, 50대까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 네. 맞아요? 저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가끔 혼자 오고요. 그리고 박상미 씨 40대지만 제 나이 네.
저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40대는 신생아예요. 아 진짜? 30대는 바, 꿈틀꿈틀 뱃속에서 태동기고 정말요? 40대부터 태어나서 꼬물꼬물 기기 시작하는 신생아예요. 그리고 55, 제 경우에는 55세 네. 정신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었고 50대에 예, 그런데 56세부터 뭐가 다르냐면은 환갑이라는 개념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갑을 향해서 치닫고 있네 이런 게 자기를 약간 발걸음 멈추게 네. 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할머니들이 네. 계시는데 네. 성당에 매일 오시는 네. 한 예닐곱 분이 계셔요. 네. 너무 재밌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저기 켜지면은 네. 아주 씩씩한 할머니가 깃발 들듯 손을 쫙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머. 주르르 따려가고 진짜 옆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할머니들인데 네. 그 할머니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엿들었는데 네. 참 환갑 그때는 뭘 입어도 이뻐. 환갑 때 뭘 입어도 이쁘다고? 환갑 때 참 그때는 뭘 입어도 이뻐라고. 어머머머 별일이야. 무슨 환갑도 멀리 어디 있어. 너무 그 얘기에 네. 놀랐거든요. 근데 살아보면서 보니까 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예. 네. 환갑 때 그때는 진짜 뭘 입어도 이쁘고, 그 후로는 이렇게 약간 다리가 노인형으로 네. 점점 오자형으로 굽어진다든가, 네. 노인형 체형이 되는데, 그래도 뭐, 입어 볼 마음을 먹을 때가 환갑이 아, 최정점인 것 같아요. 또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말에 웃었었는데 저도 야. 그 나이를 지나면서 네. 그 말 한 할머니들 말이 정말 옳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정말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공부 잘했고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우리 중에 네가 최고다 했던 친구가 지금 애 키우면서 그냥 집에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이시집을 보냈더니 눈부신 꽝을 읽고 울었다고. 나 태어났을 때 우리 식구들이 진짜 다 꽝 뽑았다고. 젖도 안 물렸대. 근데 나는 진짜 꽝 인생을 살고 있구나 했는데 선생님 시집 읽고 펑펑 울었대요. 아. 나는 연애도 꽝이고 결혼도 꽝이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전생을 보고 머리 위에 후광도 볼 수 있다던 웬 도인이 말했대요. 당신의 오라는 흰빛이군요. 꽝은 당연히 흰빛. 당신 머리 위에, 그 여자 머리 위에 위를 한번 보세요. 눈부신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야, 너는 진짜 눈부신 꽝이야. 앞으로 네 미래가 너무 기대돼 하고 이 시집을 줬는데 아, 이 시집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 진짜 다 선물하고 싶다. 눈부신 꽝. 네. 꽝이라는 건 실속이 네. 세상에 안 먹어볼 땐 실속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네. 것도 없어 보이지만 어떤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실패로 네. 보일지라도 꽝이 삶 자체가 가치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꽝을 뽑은 경험 때문에 선생님도 시를 쓰고 시인이 되신 거잖아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네. 또 다 실패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것이 성숙하기도 하고요. 끝내 그 여자의 연애는 꽝이었다죠. 우리가 경험한 수없이 많은 꽝 연애. 이 연애로 인해서 또 어른이 되고 또 글도 쓰고 다들 또 이렇게 살아가네요. 네. 선생님 정말 아 우리의 별자리는 여전히 어느 하늘에선가 아직 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눈부신 꽝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김현숙 시인이요. 50에 등단하셨고요. 64세의 시집이 나왔나요? 아 63이에요. 63. 만 63세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멋진 언니 한 분 만났네요. 아 우리 30, 40대 여성들에게 오늘 네 눈부신 꽝이다 알려주셔서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에게 또 친정 엄마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갈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